흑염소 진액 당신 며칠 먹어보니까 기운이 좀 나요? 좀 각별하게 좀 내 몸에는 각별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아침에 조금 일어났는데 몸이 가볍더라. 한뚝배기 하실래 얘? 우와 많이 들었다 뻑뻑하네. 안녕하세요. 둥지님들 오늘은 둥지님들 부르니까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저희가 흑염소 진액하고 흑염소탕을 준비했는데 여기 흑염소 진액 만든 고양옥에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이제 수술도 하고 했으니까 요거 드시고 좀 많이 기력 좀 회복하고 하라고 이렇게 요 광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요거 진액을 좀 며칠 근데, 먹어봤죠? 근데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이 흑염소 이거는 딱 먹으니까 광고 떠나서 그러니까 몸이 좀 내 몸에 아주 맞는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좀 대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도 깔끔하네. 근데 내가 며칠 먹어봤는데 기분이 좋아. 잡내가 안 나잖아요. 잡내도 안 나고. 안 나고 요게 또 이렇게 꿀을 좀 넣어가지고 뒤끝이 약간 이렇게 먹기 좋게 약간 달큰한. 애기서 이거 나는 꾸준히 먹고 싶어. 아 나도 그래요. 그래. 이거 홍탕도 있네 한번. 또 이렇게 홍탕도 같이 이제 먹으라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피. 제피. 요건 취향에 따라가지고. 뭐 방아잎도 넣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뭐, 우리는 워낙에 제피를 좋아하니까 김치에도 뭐 제피 넣고 한번 먹겠습니다. 동지님들 제피 넣으니까 또 풍미도 살고 워낙에 잡내는 없네. 오고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까 이렇게 쭉 쏟으면서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코기 위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 이거를. 근데 뭐 잡내나 내장 이런 건 안 넣었을까요? 안 넣고 고기 살코기 위주로 넣어가지고 이거 애들도 그냥 소고기랑 하면 먹을까? 여보 뜨거워. 이렇게 덜어서 먹어요. 아, 원래 여기 덜어 먹잖아. 어머니도 하나 끓여드려야 되겠다. 어머니도 계속 흑염소 진액 드시잖아요, 여보. 응? 근데 요거 이제 어머니 그거 다 드시면 이거 이제 고양옥 것 좀 사서 드려야 되겠다. 아가씨들이 어머니 어디서 사드렸는지. 근데 흑염소가 어머니도 흑염소 먹으니까 기분이 난다 하더라니까. 그렇지. 흑염소 좋다 하더라니까. 사랑. 이게 살코기로만 해가지고요. 잡내가 없나 봐요. 그래? 내장 잘 먹으면 냄새 날 수 있지, 여보. 근데 이거 뭐 배추 나물이가 뭔 나물 들었냐? 배추 우거지. 배추 우거지야? 배추 우거지. 뭐 대파, 야채랑. 얼큰하니 좋네. 아우 뜨거. 전체 먹자. 아우 뜨거. 이게 매운 정도는 당신은 어때? 나는 딱 좋은데 당신은. 당신 뭐, 좀 맵찔이가 맵기 정도는 어떤지 말해봐요. 뭐. 뭐 기분 좋게 맵네. 응? 기분 좋게 매워.
그냥 그렇게 매운 건 아니잖아. 왜? 응? 근데 흑염소도 소화가 잘 되지? 그렇지, 소화 잘 되지. 응?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흑염소를 많이 먹어봤다며. 그렇지,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염소 키웠거든. 외양간 우리도 키웠어요. 옆에다가 뭐. 또 이렇게 다 가고 아침 다 가고 아침 막 놀어. 그래가 뭐 염소 그래가지고 뭐 여름 한철 여름에 있잖아. 한참 더울 때, 더울 때, 그때 염소 먹어? 염소 막, 그, 거랑에 가서, 막, 소 끌어 놓고. 끓여가지고. 막, 뭐, 형제들 다 모아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아~ 그게 생각나네.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이게 냄새 안 나게 잡는 비법이 참, 그, 이 피를 잘 빼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장신 요즘 보면 수술하고나 진짜 몸이 많이 가벼워졌더라. 그래? 그래 옛날에는 내가 당신이 이렇게 좀 걸어가고 이러면 막 뇌가 부담이 됐거든. 막 뇌가 용이 쓰인단 말이야. 당신이 하도 막 숨차하고 막 등 땀을 줄줄 흘리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 그런 게 좀 없어져가지고. 감사하지 뭐.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하고 흑염소만 있으면 돼. 흑염소야. 진액만 있으면 돼. 그러지. 뭐야? 고기 같은 거 콜라겐 많으면 뻑뻑하잖아. 근데 국물이 뻑뻑한데 끓이니까 또 살랑살랑하긴 해도. 함께 먹기 좋다. 왜 이렇게 커? 커? 나는 사실 장신이가 한 개씩 먹었잖아. 응? 난 두 개씩 먹었어. 두 개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받으니까 욕심나서 두 개 먹었구나. 아니 그냥 한 개에서 두 개 먹으라고 돼 있더라고. 그럼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하나 먹었잖아. 나는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러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보 내가 그건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져갖고 명절이고 뭐고 시래기고 뭐고 시래기가 아니고 무청 내 때문이 아니고? 응?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한테 좋은 기를 물론 늘 받고 있지. 나는 무슨 파? 국밥파. 국밥파잖아 나는. 탕파. 탕파. 뚝배기파. 뚝배기파. 찰랑찰랑. 요즘 밥 먹을 때마다 노래 나와? 찰랑찰랑. 뚝배기에 담긴 보양식. 그냥 아주 좋아. 그냥 좋아. 보양 먹은 것 같다. 보양 먹었네. 보양. 진액 한 개 먹고 탕 한 그릇 먹고. 아 멋있습니다.
보약을 잘 먹었어요. 잘 모신다. 등기님들도 올 가을에. 아, 그리고 참 그게 어. 있더라. 뭐. 가을에. 아, 가을. 가을에 먹는 거래요. 봄에 먹는 게 아니고. 그치. 봄에는 염소들이 풀을 뜯어먹어가지고 풀 냄새가 나고, 아. 가을하고 겨울에 먹는 거야. 그래? 그렇긴 해. 왜, 겨울잠 자러 가잖아, 모든, 근데 이 겨울잠은 안 자지만 염소들이 봄부터 시작해 계속 풀을 뜯어먹고, 살이 찌워졌구나. 겨울에, 가을, 늦가을부터, 지금부터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영양을 다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그래, 먹어야 그래. 가을에 먹어야 된다 가져가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둥지님들도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흑염소 진액 추천해드리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올 가을과 우리가 겨울을 잘 건강이 최고 건강하게 지내보아요. 건강이 최고. 짜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건강 건강.